둘, 셋, 둘,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018 전시충전자 심체과 사회보험법. 3회독. 159페이지, 71챕터. 국민연금회사의 인식은 이렇습니다. 사마에럴TV. 절차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용으로 추천합니다. 1번에 반환 일시금. 반가를 반 수익요건. 동그라미 1번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양괄호 1번에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4가 된 때. 양괄호 2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양괄호 3번에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동그라미 3번 본인이나 그 유족이 청구했을 것. 양괄호 1번에 유족의 범위와 청구의 우선순위는 유족이 없는 것 같다. 양괄호 3번에 반환 일시금 액수. 반환 일시금 액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방금 4번에 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동그라미 1번에 반환 일시금을 받은 자가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반환 일시금의 1년 만기 정기금지율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납금으로 공산해낼 수 있다. 이번에 반납금을 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가입기간이라고 계산한다. 이번 상황이식은 반가를 일반의 수익요건으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때 유족연금 또는 반환이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반가를 일반의 수익권자,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 자매 등 사촌 이내의 관계였죠. 반가 3번의 사망이식금의 액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이식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가입자의 최종 기준 소득 원리를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에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가입기간 중 기준 월 소득액의 평균액 중에서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3번에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의 관계. 자녀 또는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한 때에 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이가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160페이지 양괄 1번 사업장 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액수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가입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양괄 1번에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은 수급권자가 다시 가입자로 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X. X라면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은 수급권자가 다시 가입자로 된뒤 소멸한다. 양괄 3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을 가진 유족이 없으면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72페이지의 수권 보겠습니다. 1번에 연금의 지급. 연금은 지급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에 속하는 달에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에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방금 1번에 연금은 매월 25일에 그 달에 금액을 지급하되 그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한다. 3번에 지급은 지급을 정지해야 할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생긴 날에 속하는 달에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에 속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 네, 3번 다시 읽겠습니다. 연금 지급을 정지해야 할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생긴 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에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 2번 급여 수급 전용 계좌. 수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를 본인 명의에 지정된 급여 수급 전용 계좌로 입금하도록 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공단은 급여를 급여 수급 전용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3번에 중복급여의 조정. 방금 1번 국민연금 중복급여의 조정. 동그라미 1번 원칙.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른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는 지급을 정지한다. 양가로 1번의 예외.
중복구별 조정이 완화, 양가를 보는 선택까지 아니한 급여가 유효한 건 일대, 유족연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적입한다. 양가를 보는 선택까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 일시금 일대, 사망 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적입한다. 양가를 보는 다른 법률에 의해 중복구별 조정, 수급권자가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급여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른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급여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161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의 중복급여 조정 사유는 같은 사유로 다른 법에 의한 다음에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양가를 1번의 근로기준법, 장애보상, 유족보상, 일시보상, 양가를 1번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급여, 유족급여, 양가로 3번의 선행법, 장애보상, 일시보상, 유족보상, 양가로 4번의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법, 장애급여, 장애보상급여, 유족급여 등. 동그라미 1번의 조정후 지급금액으로 장애연금액이나 유족연금액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4번 급여의 제한. 양가로 1번의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 양가로 1번의 제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의 제한 사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나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동그라미 1번에 제한되는 급여의 범위는 양가로 1번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급여의 1000분의 800에서 1000분의 1000까지. 양가로 1번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급여의 1000분의 500에서 2000분의 800까지. 양가로 3번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망에 따라 발생하는 유족연금이 지급하며 반환 지금 사망의 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1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동그라미 2번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동그라미 3번 다른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스펙했습니다. 양가로 1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로 질병, 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장애를 지급 사유로 하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동그라미 양가로 1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X 아니한다입니다.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